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체로 맑고 포근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9에서 10도까지 올랐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밤부터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13도까지 올라 더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포스코가 권오준 회장 연임 이후 첫 인사와 조직 개편을 통해 경영 이원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기존 철강 부문의 운영은 새로 신설된 철강 부문장이 맡고, 권오준 회장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비철강 부문 개혁 등 그룹 경영에 집중하게 됩니다. 포스코는 철강 부문장 체제 도입은 이사회에서 권 회장에게 과제로 제시했던 후계자 육성과 경영자 훈련 과정이며,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경영쇄신 기조에 따라 전체 임원수도 지난해보다 12%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철강사들이 지난해 양호한 경영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국제강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은 지난 2015년에 비해 32.7% 증가한 2,570억 원을 기록했고, 포스코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조 8,433억 원으로 18% 증가했습니다. 현대제철 영업이익은 1.3% 감소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2.8% 증가한 8,340억 원을 기록하며 양호한 실적을 유지했습니다. 90년 전 한 일본인 학자가 경주의 문화재를 찍은 사진 700여 장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지금처럼 정비 복원되기 이전의 신라문화재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귀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1931년에 촬영한 불국사 석가탑입니다. 상륜부가 복원되기 전 사진으로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석가탑 기단부를 정밀 조사하는 사진도 인상적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의 불국사, 청운교와 백운교, 다보탑이 눈에 들어옵니다. 경주 신문왕릉의 원래 모습도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덤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호석과 무덤 위에 포개어 덮은 갑석의 원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90여 년 전 12지상을 연구하던 일본 학자 노세 우시조가 경주의 문화재를 발굴 조사하면서 촬영한 것입니다. 특히 노세 우시조는 완전히 붕괴되어 방치되어 있던 경주 원원사지 3층 석탑을 수습해 재조립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남겼으며, 이때 재조립한 석탑은 원원사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그 경주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실체를 보물해서 앞으로 그것을 토대로 한 고고학적 또는 미술사학적으로 연구하는 토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경주학연구원은 경상북도와 우리문화재 찾기 운동본부의 지원을 받아 일본 아스카현에서 보관하던 유리건판 사진 700여 장을 재촬영해 공개했으며, 석 달 뒤 경주에서 전시회를 열어 문화재 사진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 지진을 계기로 이달부터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종전 3층 이상 건물에서 2층 이상 건물까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건축법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세부 기준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령에 따르면 내진 설계 대상 확대 외에도 기존 건축물에 내진 설비를 보강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0%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2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원안위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89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원전의 안전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안위는 출력 상승 시험 등의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고, 월성 2호기는 오는 5일 100% 정상 출력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도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예천군, 가장 낮게 오른 곳은 김천시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한 결과 경상북도 상승률은 5.33%로 전국 평균 4.75%를 웃돌았습니다. 시군별로는 도청 이전 효과를 본 예천군이
8.28%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혁신도시 추진이 부진한 김천시가 2.29%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경북 동해안 시군의 상승률은 상주 영덕 고속도로 개통 효과를 본 영덕군이 7.8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울릉군이 7.79%, 울진군이 7.48%였으며 경주시가 4.52, 포항시가 3.75%로 도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올해부터 양식 어민들이 고수온 피해도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피해 부담을 크게 덜게 됐습니다. 지난해까지 육상 양식 어민들은 고수온 피해에 대해 재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해양수산부가 재해 보험 지침을 개정해 올해부터 가능해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고수온으로 양식 어민들이 강 도다리 등 81만 마리, 8억 2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희망어가가 수협을 통해 보험에 들 경우 정부 지원금 50%와 자부담 50% 중 자부담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GMO 표시제가 확대되지만 GMO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두와 옥수수 등은 사실상 제외돼 반쪽짜리 확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일부터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모든 식품에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표시 활자 크기도 기존 10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키웁니다. 하지만 지난해 수입된 GMO 214만 톤의 약 99%를 차지하는 대두와 옥수수 등은 간장과 당류 등과 같은 발효와 정제용으로 이용하면 GMO 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이 대구 의료진에 의해 성공을 거뒀습니다. W병원과 영남대병원 의료진은 어제 오후 4시 반부터 10시간 동안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48살 남성의 왼팔을 기증받아 2년 전 사고로 의술을 써온 35살 손모 씨에게 이식해 성공을 거뒀습니다. W병원 우상현 원장이 집도한 이번 수술은 지금까지 20여 개국에서 70여 건만 진행된 미세 접합술 중 최고난도 수술로 꼽힙니다.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가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경찰이 교통사고 증가를 우려해 본격 단속에 나섭니다. 2월 한 달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중점 단속 기간으로 정한 경찰은 특히 포켓몬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서 관련 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펼치고 학교를 대상으로 보행 중 사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일주일 동안 운전 중 포켓몬고를 실행한 운전자 36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에게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습니다. 경주시는 토암산 자연휴양림의 지상 2층 연면적 900제곱미터 규모의 세미나실이 새로 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세미나실은 대회의실 1개와 소회의실 4개 규모로 모두 200여 명이 이용 가능하며 32개 객실, 40개 캠핑데크와 함께 효과적인 문화행사 장소가 될 것으로 경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 토암산 자연휴양림에는 4개 트레킹 코스와 풋살장 등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고 문무대왕릉과 주상절리, 석굴암 등 관광지가 가까워 여행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형산강변에 꽃길을 조성해 사계절 내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현상간 프로젝트의 하나로 연일대교 주변 1,700여 제곱미터에 가뭄에 강한 루지메이양 등 장미품종 30종을 심고 야간 조명과 포토존을 4월까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형산강변 양쪽에 파종한 꽃 양귀비와 수레국화, 안개꽃이 오는 4월에 피면 이 일대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한 꽃을 보고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